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아, 서울에서 운동하고 있는 복싱 10개월 차 복싱 자라나는 새싹입니다. 나이는 40살이 됐는데 복싱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펀치 채널 구독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아저씨입니다. 오늘 네. 꼭 한번 오고 싶다고 해서 오셨는데 네. 뭐 얘기,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. 정말 운이 좋아서 구독자로서 펀치님을 동경해 오다가 어느 분의 좋은 기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네, 아, 참 꿈만 같습니다. 아, 제가 경력이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펀치님의 채널을 보면서 정신적 지주인 것처럼 항상 힘을 얻으면서 복싱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니 네 매일매일 저희 정말 매일 본 것 같아요. 가장 뜻깊게 봤던 영상이 있다면 제가 퇴사를 했는데 전 직장에서 일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마다 펀치님 채널 어떤 컨텐츠 중에서 진솔하게 복싱을 배우는 이유 남자들이 복싱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솔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얘기 좀 부분에서 어느 한 문구 어떤 문장 하나가 딱 귀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그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됐고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라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복싱을 하고 싶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? 자기 스스로한테 좀 창피하기 싫다. 예, 그런 말씀. 그런 거 쉽지 않으면 네, 복싱을 한번 배워봐라. 네네. 네,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복싱을 제대로 배우시면 자기한테 있는 그 비겁함 완전히 날릴 수 있어요. 내 안에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비겁함이 없어요. 완전히 떨쳐낼 수 있어요.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었지만 진솔하게 인터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을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. 아니 공황 장애도 조금 있으시고 막 그러시다고 네네 들었는데 이제 복싱으로 약간 극복하고 계시다. 네. 뒤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작년 말쯤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의사한테 이제 공황 장애라는 판단을 판명을 받고 약을 한 2, 3개월 정도 복용을 했는데 이제 퇴사하고 나니까 이제 점점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약을 끊게 됐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복싱이라는 운동은 너무 좋은데 스파링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. 실질적으로 뇌가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복싱을 막 시작하고 재미 들렸던 차에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밥은 먹는데 반찬은 먹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돼서 혼자 열심히 섀도우하고 샌드백을 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. 그래서 용기를 내서 몸도 지금 건강해지고 있어서 또 펀치님 이쪽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오게 된 김에 첫 스파링이고 이왕이면 저에게 정신적 지주였던 펀치님의 요 트위스코 네, 좋은 이 장비를 끼고 좀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날이고 제가 감사하죠. 네. 이럴 때마다 하지 말까 하다가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요. 펀치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. 네, 오늘 구입하는 장비에 펀치님은 뭐 괜찮다고 하시는데 여기 사인을 꼭 이렇게 남겨갈 겁니다. 그래서 아직 회피는 잘 못하지만 여기 사인이 지워지지 않을게끔 이게 제가 봤을 때 지워질 만큼 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야지 저한테는 참 너무 감사하고 의미 있고 적지 않은 나이다 보니까 운동을 접하는 그 마음이 참 가볍지 않은 마음이라서 참 좋습니다.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힘들게 또 찾아오셨고 하는데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. 저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복싱을 너무 사랑하게 된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막 여러 가지 운동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복싱이라는 운동에 굉장히 마음을 뺏기고 집중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구독자님들 그리고 복싱 사랑하는 분들 어떤 용기와 어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롱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몸 관리 잘 하시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권투, 복싱에 대한 이 운동에 빠지게 되는지 저도 요즘 많이 이해하고 있어서 많은 복서들이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. 펀치 채널 언제나 화이팅입니다.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. 예, 펀치님 힘내시고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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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